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가장 먼저 간다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길은 재능과 경험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명을 위탁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도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 도망다니기에 정신이 없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3년 반의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형편없는 한계까지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시간에 섬광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가지고 있는 재능의 다소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하늘의 새로운 생명과 지혜로 충전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막연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다함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새로움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새로움의 문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